일단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남시대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국군의 남수장님, 제가 부부의 낭독인 독립선언문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낭독이 있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그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의 일로 결핵과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3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족의 충성으로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핵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반도로 말미암은 세계 대대의 큰 기운의 순응에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제재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에 정당한 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리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이은 지 여러 해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인민에게 억물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현금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냐,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지 일이 무릇 얼마냐, 결핵의 전업 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냐, 새롭고 낯가로운 기대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에 큰 물결에 이바지할 지혜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버리며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며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를 짓눌려 희는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갖고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성도의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류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경자 보고자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역점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상생활에도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 것 정복자의 폐강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와 깃털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흔든다 해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뿐 결코 무긴 원함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개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대의 연맹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병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핵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도 오는 모르지 못함과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봐라. 용감하여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사억 중구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임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고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기운을 철회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건양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거치고 나아갈 이로써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하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지나간 세계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하야우로 새 문명의 서방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 봄이 온 우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장을 재촉하느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대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빈태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대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화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버릴 것도 없도다. 우리가 범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난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의 교대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도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 단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느라 천만대 조상들의 역시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이래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다.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오라.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교대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일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실세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3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배경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영환, 나이여, 장전댁,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령,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인예한, 박춘성, 박희도, 박동환, 신영식, 신덕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인, 한영훈, 홍병기, 홍기초. 오늘은 김이 3.1 만세운동 95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방금 낭독한 독립선언문처럼 일제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정의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선열들이 부르짖었던 민족 자결의 외침이요 구국운동이 3.1 만세운동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으로 뿌리 깊이 내린 자주와 독립의 정신의 산실이 3.1 운동 만세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참다운 애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로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배경적인 말씀보다는 에스더의 기도,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는 구호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내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될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기도를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담고 또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참으로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그 왕후였던 에스더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민족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간단히 세 가지를 찾아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애국하고자 하는,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라가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픈 과거에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페르시아 궁전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비참한 참상을 듣고 울었던, 참으로 애통하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민족과 조국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애가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백성 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을 알고서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면서 우시던 우리 주님, 그 눈물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무엇보다도 분단된 조국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실행된 만남에서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헤어져 살아라고 하는 이런 대안님, 90세 되신 어르신 할아버지가 60살이 된 아들을 보고서 복중에 있었던 아기였기에 한 번도 못 봤지만 자기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인 것을 한눈에 알면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이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울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함께 우는 역사가 있어야 저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리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남한의 백성들이 우리 한 같은 민족의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드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전해진다면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도 앞당겨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저 일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세계가 바라볼 적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을 예절이 바르고 그들 백성들이 참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계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도 지적하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 저 일본 왜 그러는지 아직까지도 저들의 그 탐욕과 침략의 야욕이 그 밑바닥 바탕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느끼면서 지금 나름대로 일본에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 알아야만이 되죠.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희생자들의 유폐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절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유폐를 모시고 절한다는 거 잘못된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을 침공하고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1급 전쟁 범죄자들이 들어있는 그 유폐를 함께 두고 있는 그곳에 추도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 태국을 빼놓고는 모든 아시아의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이 창탈당하고 착취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이러한 모습에 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과 그리고 자유 민주 나라와의 대결 속에서 일본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없는 일본. 강제로 침발한 성노예 위안부 제멋대로 독도
국토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자기 입맛대로 말을 뱉으면서 살고 있는 저 일본, 한반도 식민통치는 조선을 위한 것이다, 위안부는 어느 전쟁에서나 있었다, 이렇게 괴멸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글렌데일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는데 그걸 철거시키려고 난리가 납니다. 성노예 위안부로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할머니가 아직도 130여 명이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독일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 자기 나라의 범죄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피해국들에게 철저한 사죄와 배상과 보상을 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또 용서를 빌는 나라,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로부터 고통과 생명을 빼앗긴 유대나라, 그 유대나라의 유대인 후손들은 당시에 희생당한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로부터 유대인 대학살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 박물관, 그 박물관 앞에, 기념관 앞에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협안이 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을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 17개나 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또 박물관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야드바센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입니다. 2005년도에 야드바센 추모 박물관 개관식 때 40개 국가의 총리와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박물관 건립비는 거의 다가 독일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개관식 연설도 독일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대표자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시켰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홀로코스트를 바로 거기에다가 비교하려고 하는 일본, 그 잘못된 일본 사람 한 사람도 초청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본 사람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잘못을 한 독일, 일본 왜 이렇게 단기 오는 정도입니다. 2006년도에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야드바센 추모 박물관을 찾아가서 남긴 말이 정말 새롭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잊지 않냐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장막절을 지킵니다. 3.1절이 오면은 우리 국민 중 얼마가 과연 얼마가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잊지 아니하고 기념의 예배를 우리나라가 존재하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응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는 범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기도. 우리도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만 됩니다. 존 낙스의 기도 가운데서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민족이 방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믿음의 길을 복음의 전도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민족 복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확신과 결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북한의 동포까지도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화해와 사랑의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좀 생각할 줄도 알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살피는 일도 좀 있고 많이 있는 자가 좀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 시대 속에서 아니 좋은 뜻에서 경쟁이면 좋겠지만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탕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나라와 사회를 종먹는 그런 심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병폐가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살아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만이 됩니다. 정직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김주호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출합니다. 자기 민족은 지금도 자기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은 거룩한 땅이다. 홀리랜드. 우리는 거룩한 땅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나라의 땅들이 별로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 기름지고 윤택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성지순례에서 제 자신이 본 바로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척박한 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개간을 하고 개발을 해서 참 녹지를 많이 만들어낸 참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메마른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왜 어떻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 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불완전한 요소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민족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애국의 길,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길,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천리 궁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울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는 우리들이 먼저 된다면 남북의 통일과 그리고 저 일본이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북의 강국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땅 삼천리 금수광산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5만여 교회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통일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